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999년에는 폭력으로 3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폭력과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인사 검증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음주운전은 초범임에도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앉아서 월급만 챙기는 월급 루팡들을 위해 만든 자리입니까? 논란이 커지자 강 후보자는 오늘 오전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이력에 대해 사과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해양과학전문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맡아오다 최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